이번 시간은 2021년 설의사정사 회계학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총평은 뭐 각자 보시고요. 이제 뭐 어려웠다, 뭐 가장 어려웠다, 2014년 이후로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 뭐 그게 제 총평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어렵고 2021년 어렵고 4년 주기로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2025년도에 또 어렵겠냐, 그 전까지 시험 붙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미친 듯이 어렵진 않고요. 다만 이제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 뭐 다루지 않았던 것들도 뭐 한두 문제 있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옛날에는 지금 상중하로 봤을 때 하 쉬운 문제들이 한 반 정도 깔렸는데, 이번에는 쉬운 문제가 거의 깔려있지 않았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뭐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중 아니면 상 이렇게 깔려있는 겁니다. 수업은 당연히 여러분이 한번 수업을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듣는 게 좋겠죠. 1번 풀었다는 전제로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기록법인데 평균법이 합치면 뭡니까? 이동평균법이잖아. 이동평균법에 따라서 기말지고 계산하는 거, 뭐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가 빡시니까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날짜 쓰고, 날짜 그리고 수량을 체크하고 평균 나가 하는 거죠. 쭉 계산을 통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되겠죠. 매출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판매가량제곱에서 매출원가 빼면 기말재고다라는 그냥 뭐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계올릴 때부터 다 해왔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100개를 채택했잖아요. 이때 평균 단가는 뭐 당연히 100이 될 것이고, 3월 1일 날 또 취득했다. 200개 샀죠. 더하기 200이 됩니다. 그럼 300개가 됐을 것이고, 이때 이제 평균 단가를 계산하면 되잖아. 전체 수량분의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수량은 뭐 100개 더하기 200개 해서 300개가 되는 것이고, 전체 금액은 요거 곱하기 100 더하기 200 곱하기 120이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얼마야? 계산기를 두들겠습니다. 100개 곱하기 100 더하기 200 곱하기 120 하면은 34,000. 놀랍게도 딱 떨어지지 않는다. 일단 거기서 당황하게 되는 거지. 133.3334 계속 기간에 113점. 여기 뭐 반올림하라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딱 떨어지지가 않아. 하지만은 당황하지 말자. 5월 1일 날 이번에는 또 샀네. 100개를. 그럼 400개가 됐을 것이고, 그 평균 단가 또 100인 거지. 이 평균 단가가 이제 매입할 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수량은 보시다시피 400개고, 전체 금액은 기존에 얼마야? 300개 곱하기 113.33 더하기 100개는요 단가가 140이잖아. 이런 거 다 회계 올릴 때부터, 이건 회계 올리만 듣고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좀 다 풀어드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실 뭐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록 소수였지만 딱 떨어져 단가가. 그래서 120으로 됩니다. 그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잖아. 7월 1일 날 팔렸죠. 몇 개가? 150개가 팔렸다. 팔리고 나면 수량이 250개고, 이때는 단가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120, 120 그대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 뒤는 이제 생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매출원가를 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게 이제 매출원가잖아요. 근데 그게 팔린 게 몇 번입니까? 이때 한 번 팔렸고 이때 한 번 더 팔렸어. 그래서 두 번 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매출원가가 150 곱하기 120 하면은 18,000이 나오죠. 이 짓을 한 번 더 하는 거, 쭉 간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또 매출원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럼 전체 이제 판매가능 재고에서, 이쪽에 이제 판매가능 재고에서 이 매출원가를 빼면 것이 기말재고다라는 그런 컨셉이죠. 이렇게 해서 쭉 넘기시면은, 워낙 기본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5월 달까지 했는데 7월 달까지 했는데 그 뒤도 똑같이 하는 거지. 250개에서 이것도 사서 350개가 되고 똑같이 해서 또 전체 수량분의 전체 금액에서 평균화가 계산하고 팔린 게 이만큼이니까 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또 이때는 팔렸을 때는 단가가 안 바뀐다. 그럼 그 자체가 이제 기말 재고 되는 거지. 그래서 200 곱하기 13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회계 원리만 들어도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기본 문제입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판매가랑 재고해가지고 매출원가 어디 있어? 매출원가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리고 이거 곱하기 이건데 거기 빼줄도 기말 재고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아. 똑같아. 아, 이 수량이 그대로 기말 재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판매가랑 재고해서 매출원가 두 개를 빼도 된다. 넘어갑시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제가 수업 시간 때 뭐라 했냐면은 어차피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밖에는 못 낸다. 이것도 다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인 거잖아요. 질문 자체가. 한쪽은 위탁자고 한쪽은 수탁자입니다. 예, 보자. 여기 이제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어. 대안. 여기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한테 매출액의 10%를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가 10%인 것이죠. 매출 대비 10%다. 아, 통제권은 항구 위탁자한테 있다. 당연하지. 직권이니까. 통제권.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거라는 위탁자 거다. 얘는 신부로꾼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100원짜리 상품 200개를 적성했고 적성 운임비 이거 다 취득 부대비용이었죠. 취득 부대비용. 그래서 대안은 그 중에서 100개를 팔았다. 그러니까 200개를 적성한 거야. 그 중에서 이제 100개를 판매한 거지. 적성했다는 것이 이제 맡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적성 운임비가 2,000원 이때 있었던 것이고요. 취득 부대비용이다. 자산 15,000원에 팔았다. 전체 판매액이 15,000원이야. 판매액. 판매 단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 팔렸다. 뭐 이게 다네. 이게 다네. 바로 이제 보면서 합시다. 아, 위탁자. 여기 있는 숫자는 다 위탁자 거죠. 그래서 위탁자의 판매액이죠. 매출 맞고 매출원가가 가장 관건이 될 텐데 매출원가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단가가 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100원인데 우리 이제 100개를 팔았고 여기다가 이제 판매 단가를 때리시면 되는데 판매 단가는 원래는 100원이야. 근데 그렇게 하긴 너무 썰렁하잖아. 그러니까 적성 운임비를 집어넣은 거지. 적성 운임비가 지금 2,000원인데 이게 100개를 그러니까 200개를 적성했을 때 적성 운임비니까 단가로 하게 되면은 2,000원 나누기 200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10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단위당 그러니까 단가는요 단위당 원가는 최종적으로 110원이 되는 것이지. 이게 단위당 원가다. 원래 100원이었지만은 적성 운임비 취득 부대비용으로서 이것도 자산가액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나 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매출원가 나고 판매 수수료는 이제 매출 대비 10%이기 때문에 여기다 10% 때리면 판매 수수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위탁자의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되는 것이고 수탁자는 하나밖에 없죠. 수탁자는 이게 매출인 겁니다. 다 정리한 것이죠. 이것도 뭐 위탁 판매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밑에 넘기시면은 수탁자는 이 자체가 이 판매 수수료가 매출된다. 걔는 이것만 관련된 숫자예요. 우리 기본서 예제는 저거보다 더 어려웠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제 3번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